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픽스의 시계줄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자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알리나 쿠팡에 같은 제품이 있어요. 저는 쿠팡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민의 퀵링크라고 하는 걸로 여기 연결 부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석은 여기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 여기만 돼 있어서 한 10%? 20%만 좀더 면적이 넓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뭐랄까 안정감이 있진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금방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무거워요. 좀 가벼운 쇠였으면 좋겠는데 무거워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고무보다는 이 길이 조절이 구멍이 아니라서 되게 편하게 되는 감이 있습니다. 에픽스2의 까만색 베젤이랑 사파이어 베젤이랑은 좀잘 맞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